너무나 아름다운 펜지. 이번에는 색칠을 이쁘게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운데 노란색부터 칠해줍니다. 펜지 꽃다발 사진인데 노란 펜지, 보라 펜지, 하얀 펜지, 여러 가지 색의 펜지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실제 꽃을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그려봐야겠죠. 파란색 꽃을 먼저 그려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파란색으로 칠하면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 물을 좀 많이 섞어서 그려줍니다. 부분 부분 다른 색으로 살짝 섞어서 칠해줍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한 느낌의 색감이 나오겠죠. 자, 다음에는 보라색 펜지. 수채화는 물의 번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주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게 또 수채화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색을 너무 단순하게 써서 고민이라는 분도 계신데, 최대한 이색저색 많이 섞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이라도 빛에 따라 색이 많이 변하고, 또 느낌에 따라서도 색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노란색 펜지. 노란색과 보라색은 보색 관계인데, 이 펜지의 색깔 좀 보세요. 어찌나 과감한지. 원래 보색은 굉장히 촌스럽고 강렬한데도 참 이쁘죠. 밑색을 칠했으면 다음에 묘사를 하면서 좀더 색을 과감하게 칠해줍니다. 자, 이때 신중하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줘도 펜지꽃의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묘사를 해보죠.
이제 펜시의 줄기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투명한 꽃병에 담겨 있으니 유리 느낌을 살려줘야겠죠. 너무 많이 손대면 투명한 느낌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적당히 칠하고 완성해주면 됩니다. 펜지꽃 참 이쁘게 완성이 됐죠.